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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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아 Hi, I'm J2N. 안녕하세요, J2N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응원하는 르세라핌의 드디어 컴백을 하는 날입니다. 챌린지로 나온 부분이 너무 중국적이어서 언제 완곡이 공개되는지 매우 기다렸는데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보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쿠키컬처라는 신규 브랜드를 냈는데 저희 브랜드에서 베이비일론이라는 K&B 아티스트의 미국 투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노래도 진짜 잘하고 진짜 착하는 실력파 가수인데 현재 쿠키컬처 인스타그램에서 기브어웨이 이벤트도 하고 있고 절찬을 위해 티켓 판매도 진행 중이니까 한 번만 관심 부탁드립니다. 렛츠고! 완전 무기인 꿈인데? 아, 너무 잘 뽑았어 이 파트. 아, 이런 제스처들까지 다 완전 보긴 뽐이네요. 어머머머 완전 새로운 스타일로 나왔네요. 에이,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와, 뭔가 기존에 하던 스타일이랑은 많이 다른데 해외에서 반응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에이, 와, 아니 무빙이 너무 좋은데? 아, 역시 알차다, 알차. 오. 빡센데? 오, 진짜 목소 너무 좋다. 이런 스타일로 나올 줄이야. 와, 에이, 아우, 아우, 너무 좋은데요? 저는 뭔가 이지 리스닝 스타일보다 이렇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에이, 아우, 씨, 허현진 컨셉 소화 너무 좋은데? Meaningless. The Seraphim. 와. 딱 뽐 나오는 스타일이네요. 재밌다. 딱. 확실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멤버들이. 채원 보컬이 너무 재밌게 느껴졌었고 윤진이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컨셉이 잘 어울리냐. 진짜 짱이다. 재밌네요. 카리스마로 뭔가 압도하는 사쿠라 너무 좋았고 이번 컴백에서 뭔가 확 색깔 뒤집은 건 전 진짜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케이팝에서 보깅을 시도하는 곡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솔라님도 그런 곡을 냈었고 뭔가 그런 시도들은 있지만 르세라핌이 가져온 보깅 장르는 또 그 뭐라고 표현해야지? 뭔가 재밌었어요. 이쪽 지식이 너무 얕아서 표현이 너무 단촐하지만 뭔가 르세라핌이 표현하는 그런 보깅 장르가 너무 재미가 있었고 뭔가 딱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리고 워킹하면서 나오는 그 파트도 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따라할 것 같고, 그 K-POP을 좋아하는 해외 팬들이 틱톡에서 되게 많이 쓸것 같은 느낌? 저도 빨리 챌린지를 따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제가 틱톡에 100만 뷰 넘는 직캠 영상이 있는데, 제가 TMA 2022년도에 갔을 때 르세라핌의 그 무대를 찍은 영상이 100만 뷰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면 약간 무대가 그런 보깅의 요소를 쓰고 있어서 뭔가 그때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무대도 진짜 좋아하는데 제 틱톡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홍보 하나만 더 하자면, 이제 제가 다다음 주에 캐나다 토론토로 출장을 가거든요. 근데 그 출장에서 대학교에서 뭔가 케이팝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강연도 하고, 댄스 클래스도 유료로 그리고 무료로도 열고, 회사에서 참여하는 이벤트 등에도 갈 예정이라서, 혹시 캐나다나 토론토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제 인스타그램에 많이 지켜봐 주세요. 재밌는 행사와 일정들이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케이팝 스타트업에서 CCO로서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고 저만의 브랜드와 또 저희 쿠키만의 브랜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많은 응원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르세라핌의 신곡 리액션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